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머니키워드링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은 정말 엔비디아에 열광을 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넘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반도체, 이 AI 반도체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인데요. 잠시 시장 보시면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증시들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반도체를 위주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워낙 지금 시장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베테랑 중 베테랑 잔뼈가 굵은 전문가님 새롭게 모셔보고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시장에서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머니키워드림에 모신 전문가님입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와 새롭게 함께하게 됐는데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드린다고 할게요. 먼저 시청자분들 오늘 또 새롭게 뵈시게 됐는데 인사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매매 정수 김정수 전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속에서 단타 스윙 중장기 전략 과연 어떤 매매 전략으로 이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해야 되냐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그런 고민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속에서 단타, 스윙, 중장기 전략 이 시장에 최적화된 스윙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지수 상관없이 지수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이브리드 매매 놀라운 수익률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랜 기간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이 필드에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살펴주실 전문가님입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이고요. 하이브리드 매매를 통해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또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시죠. 전문가님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글로벌 증시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잘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데 나스닥이 한번 끌어주기 때문에 나스닥의 어떤 분야,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확인되면서 급등이 나왔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AI발 반도체 흐름이 이제 강력하게 따라갈 것이라 보입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보시죠. 나스닥이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 톡방에 항상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나스닥은 걱정하면 안 된다. 걱정하는 거는 나스닥을 걱정하는 게 종목만 걱정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정확하게 그전에 짚고 왔던 지지선을 밟고 그대로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실적,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자, 환호하는 급등 서프라이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 이번 주도 좋은 흐름, 다음 주도 좋은 흐름 아마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시장 걱정은 하지 마자, 나스닥 걱정은 하지 말자.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저 PBR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 급격히 들어오면서 21개월 만에 2680도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하고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지선, 제가 지지선을 딱 그어놨죠. 지지선에서 멋지게 지지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알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었다. 코스피 역시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다음 주도 신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 보시면 자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코스피는 이미 정별이 완성됐습니다. 이 평이. 자 코스닥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엔비디아와 가장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음 주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정배열도 완성될 것이다. 자, 전고점 돌파와 함께 정배열이 완성되면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AI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다음 주 한번 신나게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들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 가령 시총이 하루 만에 360조 원이 상승했다. 360조, 하루 만에 360조가 상승했는데 얼마나 큰 시총 상승이냐. 코스피가 거의 하루 만에 15% 이상 상승한 그런 엄청난 효과라 볼 수가 있는 거죠. 36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총의 한 80% 하루 만에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따라서 AI, 올해는 물려도 AI에서 물려야 된다. 결국 AI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AI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금이 1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10조. 엄청난 페이스인데 역대 8위입니다. 역대 1년간 8위인데 지금 2개월밖에 안 지났죠. 자, 앞으로 10개월이 남았는데 자, 앞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남은 10개월 동안 자, 순위가 얼마나 올라갈지 코스피가 얼마나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는 먼저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에. 그리고 34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33년 만에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엄청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첫 번째 밸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AI발 자, 일본 증시의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성장주, 저평가주,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비싸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밸류 프로그램 이제 시작하죠? 충분히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신고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올해 한번 제대로 한번 기대를 해주셔서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동근 기아 강명 공장, 자 EV3 진짜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동안 전기차 시장 생각보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두달이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격이죠. EV9이 막 1억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거죠. 그런데 EV3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구미가 당깁니다. 따라서 이제 6월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지금 시범 생산이 들어갔는데 6월 전부터 이제 관련 종목들, 전기차 관련 핵심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잘 공략할 예정이니까 한번 나도 공략하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이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죠. 자, SMR. 자, 이게 뭐냐? 소형 원자로인데 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핵 추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그런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를 발전소에 옮겨서 이렇게 전기를 발전한다, 생산한다. 그런 정부에서 집중 투자하겠다. 관련해서 4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야심차게 밝혔는데 수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두산, 네덜미티나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났죠. 자, 오늘 5년간 4조 원입니다. 자, 5년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수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 관련 종목들 시장에 부각을 받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공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네요. 수출입 은행법이죠. 수은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을 하면서 잭팟을 터뜨리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15조라는 재정 지원금이 한도가 있어서 그동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그런데 그 15조가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25조로 늘었습니다. 25조로 늘어서 이제 그 넉넉한 재정금이 생긴 거죠. 얼마든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관련 종목들 다음 주도 한번 제대로 공략에 나갈 예정이니까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시향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돼. 제가 왜 이 사진을 들고 왔냐면 자 풍선 안에 공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계속 들어올까요?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눌리면 어떻게 된다? 한쪽은 올라간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죠. 근데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금이 계속 흑벽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예수금, 한정된 주식시장 내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섹터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수익이 나기 힘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사면 왜 꼭지지? 내가 팔면 왜 저점이지? 했던 이유가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이제 풍선 그림 보니까 좀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잡으란 말이냐, 내가 보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종목, 섹터를 고르냐. 자, 그거는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증권사 시절부터 싸운, 수도 없이 수익 내면서 싸운 이런 주식을 투자, 주식 시장을 보는 트렌드를 읽는 노하우, 그리고 저만의 실시간 수급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지수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저 내려가는 종목 말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적극적 공략하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이 워낙 또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시장을 볼 수 있는 눈, 또 누구보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또 분입니다. 본인만의 그 수급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전략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장중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 밑에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검은색 박스.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한 2초, 3초 기다려야지 링크가 하나 뜨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코드를 걸어놨습니다. 4989번이거든요. 4989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 정보들, 장중의 시장 상황이나 종목에 대한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셔도 편안하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요. 김정수라고 전문가님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장이랑 이슈 한번 봤고요. 이제 전문가님만의 기법을 저희가 배워볼 시간입니다. 거북선 기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법인가요? 거북선 기법. 제가 아주 네. 존경하는, 국민들도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네. 모티브를 따서 네. 제가 그 전략을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좋습니다. 기대 많이 되거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거북선 기법. 자, 거북선을 보면 뭔가 대한민국 국민이랑 가슴이 웅장해지고 뭐 외국식도 불타오릅니다. 자, 이렇게 거북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모두가 존경하는 분인데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는 어떻죠? 23전 전승이라는 완벽한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거북선 기법은 핵심도 거기에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서 승부를 보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거북선 기법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추격 매수가 하는 게 아니고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가 완성되었을 때만 들어가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 소외가 되면 빠르고 강력한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철저히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에 있는 이 재료가 있을 때만 들어가서 바로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거북선 기법의 조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아주 중요하죠. 수급. 수급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수급은 단순히 거량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거량이 터진 게 수급이 아니라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가 완성되었을 때, 밸런스가 맞을 때만 주가는 춤을 추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수 의식성은 프로그램 매수로 확인을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냐. 보는데 제가 보는 방법 저 노란톡 보시면 제가 화면까지 캡처해 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고 돌파력. 돌파력도 이제 덩어리 매수, 대량 체결, 큰 손들이 매수를 판단하는 좋은 분석 데이터가 되는데 이 역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차트 중에 맥점이라고 하죠. 타점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얼만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나.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딱 해놨습니다. 엄청 크게 그려놨습니다. 자, 거북선 라인 핵심 중에 핵심이죠. 기본 조건 중에 핵심 중에 거북선 라인이 어떤 지점을 돌파할 때. 거북선 라인을 돌파하고 위에 있을 때만 철저하게 들어가서 빠르고 강력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자, 거북선 라인 제가 잠시 후에 중요한 만큼 확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 조건의 기본 조건을 봤죠? 이제 핵심 조건을 봐야 됩니다. 핵심 조건. 처음 보면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함께 수익 내고 트레이딩하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제가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서 주입식 교육처럼 알려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자 고수가 한번 돼보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당일 순환매 테너 확인. 자, 앞에 말씀 대장 테마와 비슷한데 장이 딱 시작한다. 제가 뭐부터 제일 말씀을 드리냐. 자 오늘 대장 테마 뭐예요? 그리고 정렬해 보세요. 상승률 정렬하세요 테마를. 그리고 가장 강력한 테마 내에서만 우선 후보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거북선 라인.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20일 고가 입형. 단순 입형이 아니고 고가 입형입니다. 이 두 가지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할 때 추가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입형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북선 라인과 고가 입형. 고가 입형 말고 단순 입형을 벌써 쓰시는데 단순 입형은 다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영향이 없습니다. 고가 입형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급에 중요한 돌파력을 알려드리는 대량 체결 상위 종목들. 자, 그냥 아무리 작은 금액을 막 사도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손들이 와서 매수를 해야지만 고가를 뚫으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체결 상위 종목들,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만 철저하게 골라서 해야지 핵심 조건이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매도 타점에 관련된 핵심 기법인데 밴드 상단 돌파 후 수익 확보, 수익 진화. 자,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스윙을 전환하고 추세 상승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북선 매매의 핵심 조건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파가 났는지, 포착 났는지 적용 예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이 뭐죠? 자, 세계 최초의 철갑 함선입니다. 그만큼 아주 상판이 철판으로 뒤덮여져 있어가지고 엄청 단단한 거죠. 외군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저항이 바로 거북선 라인인데, 자, 이 거북선 라인을 돌파하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급등하는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를 하자 거북선이 출동을 하고 자, 20분 만에 20% 포착 지점에서 20% 상승하는 아주 멋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거북선 라인이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자, 테크윙이죠. 테크윙, 거북선 기법, 거북선 라인 역시나 돌파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고 거북선이 출동합니다. 어떻게 되죠? 자, 포착하고 5일 만에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35%의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이런 거북선 라인 너무 탐난다. 나도 HTS에 이거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분명히 탐나실 분들 지금 아침부터 잠이 확 깨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들어오시면 이 거북선 라인 적혀있죠? 이 수식 세팅하는 방법, HTS에 설정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니까 노론턱봉에 오셔가지고 사실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 고수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자, 이 세팅하고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론턱방에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봐야죠. 한두 번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겠죠. 자, 믿을 수가 없겠죠. 최대한 많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KC 어떻게 됐죠? 포착하고 당일날 역시나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춤을 추듯이 좋은 흐름이 상승이 나오면서 당일 22%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냐 하신데 네, 말이 됩니다.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SFA 반도체도 멋지게 상승 흐름 좋은 결과를 가졌던 신호였죠. 포착 2일 만에 상한가 수준. 상한가 수준의 멋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SFA 반도체.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옵니다. 자, 드림텍. 시총 한 7천억 정도 되는 IT 부품 기업이죠. 자, 시총 7천억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일단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좋은 흐름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멋진 흐름을 확인했던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이시티. 자, 종가의 포착도 써먹을 수 있다. 종가에 이렇게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서 돌파를 했죠. 종가에 포착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이나 한 듯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아주 멋진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종목 계속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자, 프로텍. 자, 포착 당일 하고 2일 뒤에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12% 역시나 거북선 라인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주 멋진 흐름이 나와주었죠. 이렇게 횡보를 하던 주가가 돌파를 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흐름이 나온다. 자, 제우스. 아주 최근에 제가 어제 전량 정리 사인을 나갔던 그런 종목인데 자, 포착하고 2일 만에 역시나 돌파가 나오죠. 여기서 황금색 거북선 라인 돌파를 하고 19%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 자,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조건이 만족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앞서 나온 종목 그리고 새로 나온 종목들 공략할 예정이니까 자, 먹고 또 먹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거북선 매매 기법도 배우시고 계속 추가 종목 공략해 가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만의 기법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거북선 기법인데요. 이 타이밍에서 한번 전문가님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북선 기법의 기본적인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장 중심에서 대장 테마, 그날의 가장 강한 테마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김정수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그 거북선 라인, 노란색 선을 보셨을 텐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전문가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앞에 자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거북선 기법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라인이 거북선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어떤 수식을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 급등하는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자세한 거는 그렇다고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아주 강력한 장인데 네. 제가 증권사 시절부터 수도 없이 수익 내는데 도같았는데 그 통계를 바탕으로 네. 이 지점을 돌파하면 춤을 추시 상승한다. 그 통계를 제가 만들어서 가장 승률이 높고 상승 확률이 높은 네. 이런 지점을 포착하고 그 앞에 재료와 수급이 만날 때 이렇게 높은 승률로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기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이 노란색 선, 거북선 라인 보셨죠?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라는 걸 방금 이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라인 다들 설정하고 싶으시잖아요.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HTS에서 이제 수식을 좀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전문가님과 동일하게 라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이 강할지 주말 내 미리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먼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를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QR코드 가까이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참여 코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4989번 4989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하신 그 노란색 거북선 라인 여러분들도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이 거북선 라인도 드릴 거고 수급 분석이랑 이런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입장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저는 매일매일 수익을 도전한다. 이렇게 기본 이 모티를 가지고 있고 들어오시면 바로 매수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라인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만 알고 싶은 그런 기법인데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좋겠습니다. 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다 설정해보시고 종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거북선 기법 부탁드려요.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해보셔가지고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거북선 기법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거북선 라인 설정 방법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또 장중에 실시간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거북선 기법에 맞는 종목들도 꼽아주신다고 하고 장중의 시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또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공략주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제가 첫 번째 주성엔지니어링, 두 번째 제오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힌트만 드릴 히든 종목 이 세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은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요. 네, 주성엔지니어링, 제오스, 히든 종목 이 세 종목. 아, 어떤 종목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쟁쟁한 종목들 제가 고민해서 한번 들고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 공통점이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그 엄청난 AI 산업 확신, 산업 성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도 반도체 종목은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페셜하게 세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뽑아왔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때 HBM 반도체 대장주로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한때 대장주였고 제가 기대를 하고 오늘 들고 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기업 개요는 반도체 증적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든다. 자,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SK 하이닉스의 ALD 장비 독점 공급. 자 ALD 장비가 뭐냐? ALD 이게 진짜 중요하죠. 증착 장비. 자 반도체 이제 방막을 이렇게 얇은 방막을 씌워서 균일하게 씌워서 이렇게 기능을 하게 하는 건데 자, ALD는 증착 장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ALD는 그 와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증착 장비가 바로 ALD다. 그런데 이 ALD 누구한테 공급한다?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가 누구죠? 지금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를 눌리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세계 1위로 가고 있는데 자, 그 중요한 이유가 또 뭐죠? HBM은 그 엔비디아에 나가는 H100이라는 AI 칩에 세트로 나갑니다. 세트로 나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공급한다?
자, 엔비디아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자, 주성 엔진이다. 주성 엔진이. 자, 하이닉스가 이 독점 거의 독 1등 선두로 치고 나가는 만큼 HBM 시장에서 주성 엔진도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HBM. 자, 메모리 중심이죠. 메모리. 자, 메모리는 일단 잘한다. 메모리 일단 잘하는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 플러스 비메모리죠. 요즘 시스템 반도체 아주 중요성 커지고 있죠. 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두뇌 역할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장비 관련 장비가 따라서 기존 메모리 중심도 잘하는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장하는데 그 고객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인텔, TSMC.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납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미 수익이 잘 나는데 돈을 잘 버는데 비메모리까지 확대하면서 이제 날개, 비메모리라는 날개까지 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성 엔진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잘한다. 디스플레이도 잘한다. 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BOE죠,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자, 이제 BOE가 칼을 갈았죠. 삼성, LG 잡으려고. 그리고 OLED 투자를 11조 투자를 하기로 단행을 하였습니다. 자, 11조 투자면 지금 삼성이 투자하는 그 디스플레이 그 투자 규모보다 몇 배나 큰 아주 공격적인 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BOE에서 공장을 만드는데, 자, 공장, 투자를 한다는 거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이 건설되면 뭐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장비. 자, 디스플레이 장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장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하이닉스, 메모리, 비메모리, OLED. 이 모든 것을 다 호재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자, 아주 매력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차트는 더 매력적입니다. 차트 보시면 자, 돌파를 못했던 지점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파 못하고 못하죠. 여기서 쭉 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122평과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 꼭지점 맞습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삼각 수렴 패턴 기본이 뭐죠?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간다. 그런데 앞서 말씀 재료를 봤을 때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아, 당연히 위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거죠. 자, 주가도 상승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피카소같이 이렇게 멋진 그림 누가 그렸을까?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딱 걸렸습니다. 저에게 자, 기관 외국인 보유 물량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캡처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올리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집을 하면서 이 꼭지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거죠. 상승 확률이 매우 높다. 앞서 말씀드린 재료 그리고 HBM의 대장으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이 완벽한 차트를 보았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다음 주부터도 얼마든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주생님 공략하실 분들 제가 매매 타점 트레이딩 타점 잡아드리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우스. 이름에서 이미 먹고 들어가죠. 신 중에 신 제우스. 신 중에서도 제일 강한 신입니다. 자, 반도체 세정장비 공급 산업용 로봇 둘 다 잘한다. 반도체도 사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섹터인데 로봇까지 잘한다. 둘 다 잘하는 종목 있을라나? 모르겠네. 예, 반도체 로봇 모두 잘하는 종목이 바로 신 중의 신 제우스. 자,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제우스 뭐다? 신 중의 신. 그리고 신인데 뭐다? 반도체와 로봇을 양손에 들고 있는 아주 밸런스 좋은 멋진 기업이지 않냐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로봇. 자, 반도체는 어디? 삼성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아주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봇 여러 가지 협동 로봇이 있는데 얼마나 기술력이 좋았냐면 요즘 로봇이 가정이나 상점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자, 바리스타 로봇 보셨나요? 바리스타 로봇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지만 이 바리스타 커피를 뽑아내고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이 바리스타 커피, 유명 커피숍에 이 바리스타 로봇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로봇 모두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종목이다. 여기서 사실 뭐 추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여기서 재료는 먹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HBM 관련 1000억 매출. 자, HBM 안에서만 1000억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HBM 공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을 가진 종목이 바로 제우스라는 거죠. 근데 HBM만 1000억인데 자,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실적을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6000억 정도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놀라시면 안 됩니다. 1000억 가까이 찍을 수 있다.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잘하고 로봇도 잘하고 두 섹터 누가 봐도 급성장하는 섹터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제우스니까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HBM 관련 종목, 1000억 매출.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 이슈까지 여기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일단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HBM을 쌓아 올렸냐. 필름 방식으로, 필름 방식. 필름 맞죠? 비전도성 필름 방식으로 HBM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씩 쌓아 올려서 이렇게 딱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수직으로 쌓는 게 바로 HBM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MUF,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공정이 뭐냐?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1위 HBM 기업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데, 자, 삼성전자, 야, 우리도, 자, 삼성전자, 자존심 있지? 하이닉스 잡아야 된다, HBM에서. HBM이 완전 지금, 물반 고기반 시장인데, 우리 지금 2등이다. 삼성전자가, 질 수가 있냐 하면서 HBM 관련 시장, 하이닉스 잡아야 된다. 칼을 갈고, MUF, 우리도 도입하자! 했는데, 이 관련. 자, MUF가 뭐냐? HBM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필름 방식이 아니고 본드, 일종 본드 같이 액체, 특수 액체를 반도체, 반도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붙여서 굳히는 작업을 합니다. 자, 우리 본드, 박스 두 개 본드 사이에 본드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쭉 눌리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튀어나오죠, 끝에. 지저분하죠? 반도체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오염물질이 있으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정 장비가 중요한데 제우스가 이 세정 장비를 아주 잘하는 기업이죠. 삼성과도 연결돼 있고 삼성이 제우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지금 MUF 도입해야 되는데 오염물질 제거해야 된다. 큰일 났다. 그러면 출동해야 되겠죠. 제우스 출동해야겠죠. 매출이 이미 이걸 제외하고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컨센서스인데 이제 여기서 바로 MUF. MUF는 최근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알파로 추가 매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삼성전자, MUF. 이렇게 아주 강력한, 하나로 빠질 수 없는 모두 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만큼 또 매력적인 종목 찾기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더 끝내주죠. 자, 제우스 차트. 이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무상증자 급등 나오고 매물 다 소화하고 다시 우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21선 이평 위에서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차트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자 전고점까지 한 15% 정도 남았나요? 자 이 돌파는 다시 일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실적 성장성 그리고 재료, 반도체, 로봇 이 밸런스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수급이 진짜 중요하죠, 수급.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죠. 누가 이렇게 급하게 샀나. 자, 주가 상승은 없는 상태인데 누가 샀다? 외국인. 외국인이 급하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듯이 완전히 쓸어 담았죠. 완전히 쓸어 담았고 아직 주가는 사실 뭐 크게 상승한 것도 없습니다. 제우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로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트는 본격적으로 뭐 크게 상승한 것 없다. 전고점 15%. 15%는 이제 시작일 것이다. 이 신고가를 뚫으면 지금 실적에 맞는 1년 다 이번 올해 500억, 내년 1000억 컨센서스, 그리고 그 이상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에 맞는 주가를, 리레이팅 되는 주가를 찾아갈 종목이다. 제우스 계속해서 매수 타점 이렇게 계속 잡아갈 겁니다. 먹고 또 먹고 할 예정이니까 이 제우스 한번 제대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한번 먹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올해 내내 반도체 섹터가 강한 상태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히든 종목. 제가 일부러 히든 종목에 넣어놨겠죠. 네, 사실은 알려드리기 좀 싫었는데 아 그래도 하나 드려야지 힌트는 드려야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테니까 일단 제가 힌트는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히든 종목 이 종목 역시 제가 반도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반도체 다 들고 왔다 했죠. 자,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제조. 패키징 뭐죠? 후공정이죠. 후공정. 자, 반도체 전공정 말고 후공정이죠. 이제 패키징 자르고 붙이고 쌓아올리고 이렇게 HBM의 뭐 대표적인 후공정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후공정 패키징 공정 사조의 전문 기업이다. 그런데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용 중인 MUF. 자, 말씀드렸죠? 지금 HBM 시장에서 가장 하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 바로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이 공정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 공정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금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탄력 있게 날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배가 아프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왜 아프냐? 우리가 원래 1등인데 와, 방심했다. 하이닉스가 MUF로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2등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HBM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도 MUF 도입하자. 그런데 자, MUF를 도입하려면 검증된 장비가 있어야 된다. 자, MUF 해본 검증된 장비, 공정에 투입돼본 장비가 뭐냐? 그게 검증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찾고 있었는데 이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이 이미 하이닉스 MUF 공정에 이미 동사의 장비가 사용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근데 이 종목이 그 전에 삼성전자 이미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거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야, 잘 됐다. 야, 히든 종목 우리에게 삼성 하이닉스에서든 이 MUF 공정 이 하나를 우리한테도 달라. 우리에게도 팔아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이미 검증된 장비는 이 기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배로 더블로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HBM 핵심 공정 기업이 바로 이 히든 종목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리고 TSMC.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묻어도 사실 엄청난 호재인데 TSMC까지 묻었네요. 이 종목에.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제 첨단 반도체 일본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완공을 했다는 것은 장비를 채워 넣는다는 뜻이죠. 장비를 채워 넣는데 납품 가능성이 계속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 히든 종목에 TSMC가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게 기사로 나오기 때문이죠. 계속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번에 자, 우리 공장 완공됐으니까 넣어달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 공장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대만 공장도 지금 확장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이 종목의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히든 종목이다.
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종목 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특별히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제가 혹시나 들킬까봐 이렇게 가려놨고 차트를 보시죠. 자, 엄청나게 오래 작업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끝까지 가야 되네. 와, 멀리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하면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매집을 하면서 페이크를 줬다는 거죠.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완벽한 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계속 왔다. 그리고 어떻게 240일 2편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 이 삼각형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이 꼭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앞에 재료 봤을 때, 지금 업황을 봤을 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저항선을 이미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뚫고 나서 이미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톡 건들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시초까지 잡아야 될까 생각도 중인데 지금 약간 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날아가면 사실 바로 쳐다만 봐야겠죠. 자, 히든 종목 이거 자 기간이 6개월 동안 진짜 대놓고 매집을 했죠. 대놓고. 그런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매집, 심심해서 매집했을까요? 외국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죠. 이 타이밍을 잡고 작업을 했다. 이거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히든 종목. 이 종목도 있고 다른 히든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한번 제대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다음 주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또 종목, 히든 공략주 포함해서 두 종목, 총 세 종목을 드립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제우스, 또 워낙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히든 공략주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살짝 힌트를 주셨죠.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이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힌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기업인지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마구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접근하고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 히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도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보시고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QR코드 저희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박스가 바로 QR코드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시켜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지금 핸드폰을 가져다 대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는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4989 걸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방송 끝나니까 마지막 기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마지막 한 종목, 종목명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할 거고요. 전문가님만의 기법이죠. 아까 들어봤던 거북선 기법, 라인 설치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선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저희 처음 함께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아주 유익한 네. 시간이었지 않나. 네,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됩니다. 빨리 흐른 네, 것 같은데. 10분 정도 한 줄 알았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오늘 전문가님과 유익한 시간 가져왔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흐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또 조만간 뵙도록 할게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했네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머니키워드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